어느 곳에든 이름 묻고 대답할 일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베일리예요. 네. 그러면 성은요? 네, 베일리예요. 아, 이름 말고 성이요, 성. 베일리예요. 이름 하나 묻고 대답하는 일인데 마치 동문서답하듯 실랑이가 펼쳐진 상황. 혹시 미들네임도 베일리 아니야? 베일리, 베일리, 베일리. 근데 사실 그렇게 이름 짓지 않지 않아요? 비비? 내가 우리가 패밀리 네임이 베일리인데 딸을 베일리라고 이름 짓지 않지 않겠어요? 이것도 특이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자, 그녀의 이름은 베일리, 베일리.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나 싶으시죠? 그녀의 이름이 원래 베일리, 베일리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 나타난 운명적인 사람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바뀌었으니. 베일리, 베일리. My husband's last name is Bailey, and so in 2020, when we got married, I became Bailey Bailey. 외국에서는 이제 남편 가족의 이름을 바꾸잖아, 성을. 그렇죠. 맞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사실 베일리는 결혼 전. 뭐? 자기 성이 베일리였어? 왜 말 안 했어, 자기야? 우리 운명인가 봐.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성이 베일리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데요. 자기 이름과 같은 성을 가진 남자에게 운명적으로 끌린 걸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문화가 있다 보니 베일리라는 남편의 성과 베일리라는 자신의 원래 이름이 합쳐져서 안녕하세요. 저는 베일리 베일리예요. 훨씬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성과 이름을 똑같이 쓰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 보니 운명적 이름 에피소드에 사람들의 반응 대폭발! 15만 개에 달하는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흥미로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이래요 이거 되게 많았을 것 같아. 가능하겠다. 근데 뭔가 운명처럼 만났다는 생각 했을 것 같아. 좋을 때 이런 사인이 있으면 더 좋죠. 또 솔직히 자기 이름 자기한테는 제일 예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더 좋아했을 거고. 베일리 베일리. 결혼한 뒤 성과 이름이 같아진 베일리 베일리. 이름 공동체 되어 영원히 서로 사랑하세요.